이렇게 수납할 공간이 있어요. 이렇게 밀어넣으시면 되고.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데 배가 딱 걸렸다. 그게 자초예요. 그냥 바로 뒤집어야 돼요. 이렇게 삽질을 하면은. 배워보고 싶었던 카약을 접하게 돼서 무척 기대가 됩니다. 설레요. 갑니다! 어깨를 움직여서 패드를 해야 돼요? 배 잘 나가네요, 엄청. 물도 안 새고. 너무 자유로워요. 너무 자유로워요. 캠핑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조금 더 사람들이 익스트림하고 좀 이색적인 캠핑을 찾아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. 홍천의 그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오지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카약 캠핑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. 카약 같은 경우에는 캠핑보다 접하기 좀 흔한 기회가 아니니까 이번 기회에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네타 아웃도어 스쿨 이번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요즘 제 나름대로 되게 슬럼프라고 좀 있었는데 힐링이 되고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네, 카약이랑 이런 거 진짜 직접 겪어보니까 너무 좋아요. 시원합니다. 아, 네, 어제 카약 하느라고 몸도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좀 아침에 힘들 줄 알았는데 텐트에서 자는 것도 꽤 상쾌하고 기분도 좀 좋은 것 같아요.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카약킹이기 때문에 네. 여울이 조금 있긴 있는데 위험한 점은 이번 경관을 좀 더 감상하면서 즐겁게 카약킹을 하겠습니다. 자, 패들 잡고 준비 운동이요. 어제보다 잘 탈 수 있어요. 네, 어제 물이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은 그 원인을 꼭 분석해내겠습니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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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! 캠핑을 즐기는 동호인들이 많은데 자연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이 투어링 카약, 카약 캠핑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 진행을 했고요. 경치도 좋고 날씨도 좋고 참가하신 모든 분들이 즐겁게 진행을 해서 아주 기쁩니다. 엄청 재밌었어요. 아, 기분은 뭐 무척 상쾌하고요. 물도 물속도 구경하고 주변의 경치도 구경하고 정말 재밌었습니다. 내 판은 자유다! 내 판은 자유다! 내 판은 자유다!